피해 어린이의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을 정도였고 체액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 실신해 있는 그 어린이의 몸 위로 차가운 수돗물.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자주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네, 당시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장애까지 남겼지만 조두순에게 내려진 형은 겨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2년이었습니다. 그 조두순이 2년 후면 출소한다고 하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PD수첩은 국민들의 불안, 또 그 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강력범죄 사건들을 통해서 파헤쳤습니다. 박건식 PD수첩 부장 모시고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심각한 사건이라서요. 표정을 풀지를 못하겠네요. 자, 박 부장 먼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조두순 사건, 일어났던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당시 법원이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 조두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2년으로 감형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PD수첩이 과연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을까, 여기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범행 전날 낮 12시에 호프집에서 양주 한 병을 마신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요. 그런데 조두순은 그날 저녁에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7시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반을 사서 마셨다고 하고요. 또 편의점에서 양주 한 병을 사서 노래방에 가서 밤 11시까지 마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두순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렇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검찰 조사로 넘어가면서 조두순은 말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아니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마셨다고 주장을 하고요. 음주량도 부풀리는데요. 양주 한 병이 아니라 양주 두 병을 마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 많이 마셨다. 많이 마셨다. 근데 이건 마셨다, 증거가 있습니다. 호프집 사장께서 당시에 그 카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양주 한 병 값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결국 조두순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는 넘칩니다. 범행 현장 화장실 벽에 대걸레질을 하는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것은 아마 지문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나영이를 화장실 바닥에 두고 찬물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물이 넘쳤는데요. 그것은 아마 DNA 증거, 머리카락 같은 게 있으면 DNA 증거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DNA 증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멸했던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네. 철저하게 좀 숨기려고 했던 네. 부분이면 이거는 만취 상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조두순이 근데 이미 그 전에 주치 감경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 네네. 이거를 뭐 해봤더니 29점. 네. 그래서 뭐 연쇄살인했던 강호순이나 그 이영학 네. 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라고 돼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조두순이 전과가 꽤 많습니다. 이미 80년대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있고요. 네네. 90년대 상해치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요. 이때 재판을 받을 때 만취상태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감경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치감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조두순이 2008년 나영이 경우에서도 주치감경의 맹점을 알고 이것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아봤기 때문에. 네네. 네.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캐나다 범죄심리학자가 만든 판정 도구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에 정말 그렇다 하면 2점을 부여하고요. 조금 그렇다 하면 1점을 부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을 부여하는데 20개 항목입니다. 그럼 2점을
다 하면 만점이 40점이 되는 것이죠. 만점이 40점. 예, 한국은 24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받았고요. 네. 친구 딸을 살해한 억금리 아빠 이영학이 25점을 받은 데 비해서 조두순은 이들보다 높은 29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자, 강 변호사님. 네. 주치라고 하면 이제 술에 취했다 이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금 형을 감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걸 먼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주치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네. 법률에는 주치 감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 10조에 있는데요, 형법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제 심신 장애로 인해서 아예 그 형을 면제하는 겁니다. 근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김성수법으로 바뀌게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신 장애로 인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심신 장애 중에 하나가 주치 감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 겁니다. 아, 술 취한 거. 예, 술 취한 거, 약 먹은 거, 정신병이 있는 거, 또 뭐 마약 먹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말하자면 이제 심신 장애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치 감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술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또 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다만, 부분 중에서 그 조두순 사건 이후에 그 바뀐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성폭행에 대해서만 이제 바뀐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성폭력 특별법을 바꾼 건데요. 여기서도 아, 과거에는 이렇게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거든요. 의무조항만 삭제했다. 그렇죠. 의무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바꾼 건데 그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는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즉 정신병은 아닙니다. 아, 정신병으로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옛날처럼 감경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약이나 술로 인해서 그때는 그 부분만,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니군요, 지금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있었지 않습니까? 네. 2년밖에 안 남은 게 알고 나 벌써 그렇게 됐어? 이런 그렇죠. 생각 때문에 출소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가지고 80만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저기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작년에 61만이고요. 이번에도 한 20만 명 넘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화학적 거세 뭐 이런 걸 청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조두순의 주치 감경을 인정했던 그 근거가 뭐냐라고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의 양형의 기준을 볼 때 예. 징역 12년은 상당히 저희 재판부 뭐 입장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중형이었다 사건이 되지 않는 근데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결을 했냐 판단을 했냐 그걸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내리막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상의 중형이었다. 그런데 심신미약의 근거는 말 못하겠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면서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술에 취하면 감형된다는 나쁜 시그널을 남겼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에 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일명 거제 폐지 여성 살인 사건인데요. 자, 강 변호사님 이 사건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지난 10월 4일이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이때 이제 거제도에서 20살입니다. 가해자가요. 그래서 50대 여성을, 이 50대 여성은 갸냘픕니다. 약 30kg, 31kg 정도. 작은 여성. 예, 130cm 정도 킵니다. 7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 폭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술 취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폭행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술을 먹었다는 걸로 봐가지고 경찰에서 이거를 이제 살인죄로 의결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검찰에서 또 밝혀내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SNS에 이제 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살인죄로 의유를 해서
사실은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제1차 심리가 열렸고요. 제1차 심리가 11월 29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7일, 이번 달 27일에 네. 증인신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네. 살인죄로 지금 재판 중이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는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다만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만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PD수첩에서는 본 거죠? 네, 목격자들 주장에 따르면 네. 피의자는 몸도 잘 가누고 잘 걸었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CCTV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다가가니까 저리 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의 특징이요.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은 역으로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쓸 겁니다. 쓸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초 목격자가 저희들이 최초로 밝혔는데 목격자 따르면 그 폐지 여성이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요. 이 범인이 다가가서 범행을 끌고 간 겁니다. 현장까지. 그런데 이 범인이 집으로 가는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이 여성에게 다가간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의도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네. 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범행 이틀 전 인터넷에 사람이 죽었을 때 동공이 풀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되는지 성동구치소 등을 검색했고요. 검색을 해봤다는 거. 또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이 휴대폰에 피 묻은 운동화를 경찰서 구치소에서 맞아요. 예, 촬영한 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만취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계획적이고 사건 처리 사후에도 어떤 그 정신 상태가 꽤 깨어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였죠. 네. 자, 이 사건 피의자가 주치 감경이 어려워지자 반성문을 써서 감형을 받으려 하고 있었는데 이 반성문이 단돈 몇만 원의 대필로 써지고 있다. 이 사건이 또 사실이 드러나서 또 충격을 더해줬습니다. 어제 PD수첩에서 이 부분 제가 좀 재밌게 봤는데 그 내용 직접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죠. 오히려 수시지가 나 많이 치셨다고 그렇게 가서 만약 하면 그래야겠다. 그렇죠. 그래요. 항상 뭐 대사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피해자가 아닌 법원의 반성문을 열심히 써야 하는 이유는 역시 감형을 위해서였습니다. 반성하고 계획이 없었고 초범이면 장량감경, 그리고 술을 먹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 즉 사물의 변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상 감경. 피고인의 다양한 사정을 헤아려 판사 재량으로 형기를 깎아주는 장량감경에서 반성문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감경할 사유가 없을 때는 주치감경, 심신미약 감경으로 감경을 하자고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하자. 소위 기록에 술 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술을 마신 걸로 해서 감경 사유를 하나 얻어내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기록에 술을 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법조계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인데 음주에 관대한 문화, 음주운전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법적인 판단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하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흉악범들이 주치 감경을 통해서 법망을 빠져나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두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이 2년 후면 출소한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분노와 함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심신미약 요인에서 술은 제외하자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원래 심신미약은 치매나 몽유병, 조현병 같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네. 그런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주치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네. 높아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조금 더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취했을 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음주 문화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부장이었고요.